겪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공연단에 공연 이제 주최해서 이제 극장을 올릴 수 없을 때 영상으로 대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대를 영상으로 찍어서 대체를 하라는 건지 이걸 댄스 필름으로 찍어도 된다는 거지에 대한 게 너무 안 돼 있는 가이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저 예전에 공연 올릴 때 작년에 어떤 페스티벌에서 이제 송출로 바뀐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너무 심해져서 근데 이제 그때 송출해주셨던 감독님이 저희 작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는데 이제 그 당일날 리허설날 보시면서 이제 카메라 배치를 몇 군데 하셔서 송출을 하셨는데 이제 송출을 할 때는 저희는 모르는 거죠. 저희는 이제 실무를 계속 하고 실현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연출하고자 하는 장면들이 어떠한 다른 댄스에 비해 뒷모습에 다 가려져 있고 근데 그거를 그대로 송출을 하시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아, 이 송출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객이 보기 좋게 이 작품이 전달력이 있게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은 긴 호흡으로 갔을 때 작품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집중도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래서 실무로 라이브를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조금 아쉬운 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관객들이 끝까지 스킵을 안 하고 보실 것인가 아니면 스킵해서 보실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호흡이랑 그런 구도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카메라 앵글도 앵글이지만 어떤 장면을 어떤 분량으로 탁탁탁 바꿔서 송출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조금 계획이 없이 된 송출들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촬영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대화를 촬영하는 거는 공연의 작품의 형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태를 계속 고집을 하고 촬영 감독님이 다양한 연출법으로 이거를 촬영을 하는 거를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작품도 촬영을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좀 변화되지 않을까. 어쨌든 촬영 같은 경우에는 얼굴 어쨌든 이런 감정 상태를 좀 더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내가 뭐 손끝 하나가 어느 신체 부위건 그걸 좀 더 부각시켜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의 작품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게 팬데믹 때문에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거면 그 송출의 계획으로 그러면 이제 작품을 갑자기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때 돼서는 이제 촬영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엔 작년에 춘천 아트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맞아요. 촬영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걸로 기억을 해요. 저희는 안 했지만 네 진짜 네 다른 이제 무용단 분들이 무용수 분들이 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이제 뭐 SNS로 봤었을 때 촬영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네. 근데 그날이 저희도 되게 좋았던 게 그런 라이브 송출을 했을 때 그 감독님들이 이제 저희의 작품을 계속 모니터 하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 작품은 뭐 이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관계의 그런 변화에 대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 상태나 그 두 사람에 대한 그런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작품이어서 그거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그 감독님들이 더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이 작품에 대해서 짧은 순간에 조금 같이 좀 의논을 하면서 그렇게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저희도 조금 되게 만족도가 높게 결과물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라이브 송출할 때 그 촬영 감독님들하고 이 부분은 꼭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근데 그런 경우가 많죠. 찍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냥 수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어디야 어디 업체가 근데 그거 너무 많은 팀들을 어디냐고 그 네. 업체가 달라져야지 지금 이렇게 다 달라지고 있는데 같이 달라져야 돼 실명을 걸어내도 되는 겁니까? 나는 그 필름의 형태가 꼭 필름 제 얘기 좀 들어도 돼요? 알겠어 작가님 하이. 필름의 형태가 꼭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댄스 필름 그리고 무대 어떤 공연 그 상황을 영상으로 찍는 거 외에 다큐 형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 되게 좀 다양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뒷모습을 못 찍는 그런 다큐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진짜 짧은 피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너무 완벽한 댄스 필름의 형태만 인정하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형태 우리가 정말로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러프한 형태도 좀 인정을 해주고 누구나 같이 시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찍어보고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형태도 다양해질 것 같아서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좀 아직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연을 멋있게 찍는 그런 필름 댄스 필름 형태밖에는 아직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그 고도라는 작품을 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해서 이게 무대가 아닐 거를 알고 제가 작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작년 서울문화재단은 사업에 선정이 돼서 공연을 올렸어야 되는데 팬데믹이 오고 무대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영상으로 대체를 허락을 받고 이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기록을 한 듯한 영상이어야 되는 결과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무대의 동선이 극장에서 쓰는 동선하고 영상에서 쓰는 동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이번에 촬영을 무사히 마쳤었는데 예산 안에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일단 너무 부족하긴 했어요. 왜냐면 촬영은 여러 각도에서 같은 장면을 여러 번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완전 다르게 회로를 생각을 해야 돼서 되게 저도 혼란스러웠던 어려웠던 작업이었거든요. 그냥 무대고 극장인 거 알면 구성을 저희가 만드는 수 있잖아요. 뭐 여기서 나오고 뭐 몇 명에서 나오고 근데 이게 영상 안에서 담기는 거다 보니 이걸 다르게 생각을 접근을 해야 되는 점이 완전 달랐었고 그리고 마침 감사하게 또 다큐 감독님께서 이 전 과정을 촬영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때도 연습이나 회의하는 장면을 좀 담고 그 이후에 제가 하는 작업도 이제 연결해서 찍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방금 딱 얘기를 해주셔서 그 감독님은 궁금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팬데믹이 오고 나서 이 예술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를 담고 싶으셔서 이제 그렇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촬영을 했는데 그것도 쉬운 게 아닌 게 다큐도 사실은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연출이 되어야 하는 장면들 그리고 뭐 마이크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어쨌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소 있다 보니 시간적으로 저희가 왜냐면 저희가 사실 다 작품 할 때 되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같이 정말 담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걸 느꼈어요. 확실히 개념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필름이랑 진짜 우리가 공연 예술이랑 너무 이 개념이 다르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저희는 다 그랬잖아요. 공연 예술만 무대에서 진짜 현장성이 되게 강한 예술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거를 막 했던 사람이 어떠한 되게 짧은 호흡으로 계속 컷컷 하면서도 이런 필름을 촬영했을 때 좀 그 갭도 너무 크고 집중력도 확실히 달라지고 사실 만족도도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냥 현장에서 제가 공연했을 때가 더 만족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서 계속 그냥 이 상황이 아쉽죠. 맞아요. 그 현장성은 절대로 영상이 대체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팬데믹이 와도 완전히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완전히 대체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 현장성이라는 거는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사실 집에서 나올 때부터 다른 감성으로 나오잖아요. 나는 이제 공연을 보러 갈 거고 뭘 입고 이제 가는 길부터 그걸 다 느껴서 와서 극장에 도착했을 때 그 극장 냄새, 뭐 조명, 뭐 사람들 이거를 다 시작으로 깔고서 공연을 보니까 그게 다가오는 건데 그냥 방에서 편안하게 봤을 때 그게 그 감성으로 얘가 저렇게 오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극장에 가서 보는 거랑 그냥 침대에서 맞아요. 갑자기 보면 언제든 멈출 수 있고 언제든 스킵할 수 있는 그
콘텐츠와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송출 그냥의 방식보다는 어떠한 편집이나 미장산을 거쳐서 댄스 필름화 어떠한 형식으로 만드는 게 저는 댄스 필름의 목적에는 훨씬 더 합당하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을 고려했을 때나 하는 사람을 고려했을 때 만족도가 그냥 송출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촬영을 해서 야외 촬영이랑 스튜디오 촬영을 교차 편집을 했어요. 근데 야외 그 이유가 원래 저희는 다 야외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그 달에 그 날에 일조량 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가장 좋아서 이 장소에서는 여기 이 시간 이외에는 찍을 수 없다. 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런 제약들도 너무 많았고 그렇게 해서 사실 야외 촬영은 하루에는 끝내기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주어진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반나절은 야외에서 찍고 그래서 또 다시 반나절은 스튜디오 찍은 거를 이제 혼합을 했는데 그것들을 모르고 너무 간단하게 생각한 거였어요, 처음에. 아, 그냥 야외 촬영에서 이렇게 탁 찍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찍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너무 안 어렵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진짜 어떠한 뭐 기관을 통해서 혹은 어렸을 때 어떤 수업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지식을 미리라도 조금씩 알아놨으면 이제 앞으로 지내올 우리의 후대의 후배들은 사실 이 영상에 댄스 필름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 요즘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캐주얼하게라도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어떤 틱톡이나 이런 걸로 이미 매체를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미 많이 익숙하게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지식들이 후배들한테 더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작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무용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되게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하는 직업,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변화에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그 환경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고 근데 사실 이런 작업들은 이미 뭐 로이드 윌슨이나 아니면 뭐 빈반드 키브사나 근데 외국에서 이미 그런 작업들을 제가 태어날 때 이미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용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봐왔고 그리고 조금 더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계속 너무 빨리 변화가 되고 있는 이 시대가 나이가 조금씩 드니까 더 빨리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뭐 작업하는 방법도 계속 바뀌고 있고 현재 기성세대와 지금 우리의 작업 방식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무대에서만 우리가 공연을 해야 한다라는 거에서 생각이 점점 바뀌면서 공간에 대한 것들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좋은 장소들을 막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겸영이나 뭐 가영이나 두 분 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그 살롱이라는 그 어떤 카페에서 이제 새로운 장소에서 어떤 아티스트와의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뭐 이런 식이 어떤 새로운 작업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하는 게 무용을 하는 거 말고 그냥 예술을 하는 우리 현재 우리가 조금 더 그 변화에 빨리 대응할 수 있어야지 조금 도태되지 않고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시도들. 새로운 시도. 근데도 아이러니한 건 예전에 DBH나 뭐 카페밀러 같이 피나바우시 작업들은 이미 예전 세대의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지도 않은 시대에 너무 수작이 일찍이 나온 게 좀 저는 그것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카페밀러도 재밌고 왜 빈반데키브스의 블러쉬는 지금 봐도 막 나를 흥분시키는지. 그거는 그러면 영상의 문제가 아닌 것인가, 필름의 문제는 아닌 것인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고 예술가들이 창작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예술의 형태를 그냥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답습하는. 그냥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창작을 해보려는 시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정말 이상한 시도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트앤테크랑 같이 센서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댄스 필름 할 때 같이 시작했는데 뭐 자성 유체를 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그 물체들이 움직이는 뭐 그런 것도 해봤거든요. 정말 별로였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 머릿속에는 뭐 그 영화 뭐죠? 그 블랙으로 막 변해서 마블 영화. 아, 베놈 같은 걸 상상하면서 자성 유체가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 확 움직이는 걸 상상했어요. 되는데 작아. 아, 더 많이 써야 돼.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역시 그 자석. 돈이네. 돈이네. 자석이면 자석 유체 값이 해서 스트레스 막 했는데 무대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영상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시도들, 그러니까 실패해도 되잖아요. 예술은. 그러니까 이런 막 그냥 편한 대로 춤을 추는 그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진짜 창작자가 돼서 이상한 짓도 해보고 뭐 이렇게 계속 장난질을 해보다 보면 좋은 재밌는 작업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런 단어가 되게 저는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지금도 뭐 그렇지만 안무자, 무용수 이렇게 딱 나누잖아요. 근데 창작자라는 말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감겨요? 좋네. 그러면 창작자로서 또 다른 창작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죠. 네. 네? 요즘 사진 자연스럽게 너무 내가 밀어주려고 하는데 잘. 9월에 전시 있습니다. 그런 창작자로서 또 다른 매개체로 이제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네. 사진인 거고. 네네. 그랬을 때에 지금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뭐 창작자의 시선에서 그 우리가 몸이 아닌 다른 매개체로 표현을 한다는 거가 어떠신지.